강원도 횡성군에서 겨울방학 기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는 돌봄 교실이 열렸습니다. 횡성군 가족센터에서 진행하는 꿈도담터 겨울방학 돌봄 교실이 지난 2월 22일 강원도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렸습니다. 방학 기간인 1월부터 2월까지 진행되는 돌봄 교실은 군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사교육비 부담 해소와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서 진행됐습니다. 교육은 독서와 위생 등의 일상 프로그램과 체육과 공예, 난타 등 특별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습니다.